안녕하세요. 아침 식탁입니다. 제가 트레이너스에서 베이글을 사왔잖아요. 요 어니언 베이글로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트레이너스 베이글 활용법 한번 보실까요? 베이글 여기 이제 냉동실에 얼려놨던 건데 요거를 우선 녹여요. 녹여? 해동을 해서 올게요. 딸기 먹고 요만큼 남았어요. 요 남은 걸로 해서 오픈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맛있죠? 딸기. 야, 니네 좀 조용히 좀 해줄래? 그리고 싸우지 말고 예쁘게 좀 놀아줄래? 그러면 좋겠어. 동네 마트에서 딸기를 샀는데 딸기가 알이 정말 크고 엄청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이거 그냥 먹기 아까우니까 맛있게 한번 샌드위치 해볼게요. 해볼게요. 비켜보세요. 자, 빵을 해동시켰어요. 이렇게 그냥 해동시켜도 좋은데요? 해동시킨 거를 에어프라이어에 한번 구울 거예요. 해동시킨 이유는 잘 잘리라고 해동을 시켰어요. 이거를 에어프라이어, 이거 아직 속인 건 차가워요. 그리고 종이 호일을 꺼내요. 딸기 산 지 며칠 됐거든요. 그래서 얘가 약간 시들시들해. 짜잔. 엄청. 엄청 맛있겠죠? 바삭바삭해. 크림치즈 넣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마켓컬리에 마켓컬리로 도착한 크림치즈. 이게 그냥 완성? 초코
맛있지? 뿌링클이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뿌링클 뿌링클 생일 두 번째 먹어보는 뿌링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는 뿌링클. 나 뿌링클 먹어봤어? 짜잔. 이 소스를 찍어 먹어요. 서울 이리 와. 여기 앉아. 먹어도 돼? 어, 먹어도 돼. 콜라 먹을까? 나 탄산수 먹을게. 앞으로 가. 너 왜 그렇게 뜨르네? 나 아까 저 이거 만들었어. 먹어달래? 맛있게? 소금 이리 와. 우와. 이거는 날개. 날개를 먹어볼까요? 맛있어? 응, 맛있어. 아, 야. 뜨거워. 어, 뜨거워. 얼마큼만 급하면 젓가락을 뒤집어졌어?